터치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밴드 터치드입니다. 작년에 브락이 엄청 재밌었는데 아, 올해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두 번째 부산 록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.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하면은 엄청난 열기와 뜨거운 반응이 기대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, 오늘도. 저희 오늘 부산 록 페스티벌에 아주 재밌는 요소들을 심어놨는데요. 클럽 공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무대를 또 준비했고 또 저희가 10월 말에 뮤즈원과 함께해서 이제 발매되는 싱글 앨범을 오늘 첫 라이브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불태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. 제목은 촛불입니다. 거를 여기 똑같이 가져왔어요. 근데 저희는 그대로인데 곡 편곡도 그대로인데 저희를 지켜보는 사람의 수가 달라졌어요. 그때를 리마인드하고 싶기도 했고 과거도 소중하고 현재도 소중하고 미래도 소중하잖아요.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저희의 곧 발매될 싱글 앨범 네, 곡을 부산 로프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화끈하게 한번 말아보겠습니다.
부산 락페 역시나 뜨거웠고요. 이 부산의 매운맛 잘 맛보고 갑니다. 무대 시작할 때 뭐 씹어 드시라고 했는데 저희도 마음껏 씹어 먹고 왔습니다. 다시 하고 싶어요. 두 가지 이유인데 더 뜨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랑 너무 즐거웠어서. 부산 살아있네. 촛불을 부르는데 파도 타기처럼 손으로 이렇게 다 같이 물결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. 그분들이 되게 촛불 같았어요. 그 촛불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그 모습을 그 슬램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신곡 공개를 음원 발표 전에 먼저 한 게 또 첫 무대다 보니까 오랜만에 약간 떨렸습니다. 네, 약간 조금. 저희 항상 멀리까지 또 와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또 부산에 계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뜨거운 에너지 받고 또 삶의 활력이 되었길 바랍니다. 저희 1월에 단독 공연도 하니까 그때도 오시고 자주자주 오래오래 봅시다. See you soon. 안녕.